안녕하세요.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의 공감 박은영입니다. 국악과 전통 문화 예술을 담아내는 문화의 공감이 오늘 100회를 맞았습니다. 일상에서 누구나 쉽게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매주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문화의 공감 100회를 맞아서 지난 7월 26일부터 시행된 국악진흥법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님을 모시고 국악진흥법 시행의 의미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그 전에 오늘 저와 함께할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지난해 팬텀싱어를 통해서 많은 사랑을 받았고요. 올해 포브스 코리아가 뽑은 30세 미만 30인에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국립창극단의 막내 단원이자 아이돌로 또 판소리와 창극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있는 김수인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 먼저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국립창극단에서 창극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소리꾼 김수인입니다. 우선 문화의 공감 100회를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그 기념으로 네. 또 국악진흥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루잖아요. 맞아요. 그 특집에 제가 나올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제가 늘 쓸쓸히 혼자서 진행을 하다가 네. 이렇게 너무 좋네요. 예. 제가 늘 나올까요? 매주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바쁘시죠? 예. 조금 바쁜데요? 아니 수인 씨도 잘 알고 있겠지만 지난 7월 26일부터 국악진흥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국악인이기 때문에 기대가 더 클 것 같은데 주변의 반응이나 아니면 수인 씨 개인적으로 어떠신가요? 저는 특히 이제 국악 창작 활동 네. 그리고 해외 진출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데요. 네. 국악진흥법을 통해서 국악인들에게 많은 기회 그리고 또 공연의 장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그런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소리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네. 어찌 이렇게 말씀도 잘하세요? 저요? 제가 너무 좋아했나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역시 다재다능하십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의 기대와 바람 속에 국악진흥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지난 7월 25일에는 서울 남산국악당에서 국악진흥법 제정 축하연이 열렸었는데요. 그 현장을 문화인 공감이 다녀왔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2024년 7월 26일, 국악인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국악진흥법이 마침내 시행됐습니다. 시행을 하루 앞둔 7월 25일에는 서울 남산국악당에서 국악진흥법 시행 축하연이 열렸는데요. 국악계 원로분들을 비롯해 국립예술기관 관계자와 청년, 국악인 등 국악계 인사 80여 명이 모여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모두의 축하 속에 시작된 국악진흥법 시행 기념 축하연.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우리 전통예술 분야에도 드디어 국악진흥법이라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도 참석해 축하와 다짐을 전했습니다. 아마 지난 수십 년 동안 국악계에 계신 오늘 참석하신 많은 원로 선생님들부터 현장에서 지금 막 뛰고 있는 젊은 국악인들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노고가 이 법안을 만드는데 녹아들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이 법안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제 국악 기본 계획을 먼저 계획을 수립을 할 것이고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여기 오이신 모든 국악인들께서 한 분 한 분 힘을 모아주시고 그런 힘을 바탕으로 저희 정책 관료들과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기획자들이 같이 달려나가면은 우리 국악이 우리 삶 속에서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음악으로서 자리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국가 무형유산 판소리 보유자 신영희 명창의 축하와 덕담이 이어졌는데요. 전통법은 한 페이지입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 없앨 수도 없어서도 안 되는 국악진흥법이 이번에 통과되면서 아주 활발하게 여기 남원에 있는 진도에 있는 또 다른 데 있는 국악인들이 전부 만나서 또 공연을 다니고 또 국악 청년 청년들을 모집해서 국악을 하고 우리 실기인들이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열심히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톡톡
또 한국 아프리카 홍보대사이자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판소리를 전공하고 있는 마포 로르와 국립국악원 무용단 청년교육단원도 국악진흥법에 대한 바람을 전했습니다. 국악진흥법 축하드립니다. 이 법 통해서 해외에서 활동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거 도움이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좋고 저도 세계에서 판소리 알리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지원금 도움이 받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어떻게 한국말 되게 어려운데요. 그간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전통예술이 이 국악진흥법 제정을 통해 새로이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청년들도 우리의 것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국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청년들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연의 건배사도 빠질 수 없죠. 평소 남다른 국악 사랑으로 국악 발전과 진흥을 위해 후원하는 윤영달 회장이 유쾌한 건배사를 건넸습니다. 우리 국악이 정말 매일 달라지고 있고 매일 발전하고 있어서 저는 국악을 일부 후원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악의 발전을 위해서 건배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과 우리 국악의 발전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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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문 엽쇼 문 엽쇼 국악진흥법 수문 장군님 문 엽쇼 이어서 미래 세대의 주역이 될 영재 한음회 사물놀이팀인 소리풍경 어린이들이 신명나는 축하 공연을 펼쳤는데요. 전통예술 성장의 씨앗이 될 국악진흥법. 우리 민족의 얼과 혼이 담긴 국악과 전통문화예술이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국립국악원 청년교육단원 국악진흥법 화이팅! 네, 국악계 원로분들부터 뭐 국립예술기관 관계자분들, 청년 국악인들까지 이렇게 모든 많은 국악인들이 참석하셔서 국악진흥법 시행을 함께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야말로 뭐 잔치집 분위기네요. 네, 맞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축하와 덕담을 해주신 덕분에 네. 우리의 국악진흥법이 앞으로 잘 시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7월 26일 국악진흥법이 첫 걸음을 뗀 지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님 모시고 국악진흥법에 관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또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국악방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릴게요. 우리 국악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오래간만에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 국악방송이 우리의 전통이고 또 정말 오랫동안 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그런 음악과 무용과 뭐 이런 연희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국악방송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인 씨는 얼마 전에 네. 장관님을 직접 만났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지난 7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아동청소년들 대상으로 2024 꿈의 극단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네. 거기 홍보대사로 위촉이 되어서 그때 장관님을 제가 만나 뵈었었죠. 네. 옆자리였습니다. 바로 옆자리요? 네. 홍보대사예요? 네. 오, 너무 멋지네요. 예. 아니, 장관님께서는 국악방송에 남다른 애정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이렇게 진행도 하셨었죠? 벌써 이제 한 3년? 4년 전인 것 같은데요. 벌써요. 근데 네. 처음으로 그 당시에, 좀 이 국악이지만, 그래도 뭔가 일정 부분,
시간을 좀 할애해서 네. 책 읽는 방송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아마 제가 꽤 오랫동안 여기 진행이라기보다는 네. 주로 낭독을 했죠. 그러니까 뭐 판소리 다섯 바탕은 다 낭독으로 다시 다 했고요. 네. 그 외에도 우리 고전 작품에 나오는 이 그래도 국악하고 좀 연관이 있다고 하는 많은 책을 아마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직접 낭독했던 기억이 있어요. 왕자 지인의 봉필이 곽처사의 질장구 소리가 쩍궁 정쩍궁 성년자의 검은고 소리는 둥덩지 둥덩 낭자한 풍악 소리가 수궁에 울려 퍼졌다. 토끼도 신명나서 노래를 불렀다. 약이구나 약이로구나 나이에 간이 약이야. 그러면 인생낭독 2에 출연하신 게 2020년이더라고요. 네, 그 네, 이후에 네. 이제 4년 만에 또 찾아주신 건데요. 그렇죠. 네, 네. 감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아니 뭐 아주 저는 국악방송 오면 기분 좋아요. 또 이 스튜디오도 이렇게 낯설지 않고 네. 오랜만에 와서 그런지 옛날엔 크게 느껴졌는데 오늘은 이렇게 보니까 별로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아, 이렇게 좁은 데서 TV 네. 녹화를 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장관님께서 취임하실 때 도시의 문화가 흐르길 바란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네, 네. 제가 알기로는 장관님께서 전국을 누비면서 직접 그 지역에 있는 문화인들을 만나시고 얘기도 들어주시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이야기는 어떤 건가요? 아무래도 뭐 아주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네. 정말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하죠. 그렇죠. 네, 그 얘기를 가장 많이 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네. 뭔가 필요한 거. 또 결국은 그게 다 예산하고 관계가 있는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는 많고 네. 근데 그거 자체는 이미 그 지역의 나름대로의 그 특성 있는 문화를 잘 키우기 위한 방편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고요. 그 외에는 좀 이제 예술가는 아니더라도 많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 좀 우리가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와 똑같이 네. 그런 문화적인 걸 많이 누리면서 살고 싶다. 그러니까 이런 그 요청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네. 수인 씨도 아무래도 국립창극단에 몸담고 네. 있기 때문에 지역으로도 공연을 많이 다닐 거고 네네. 또 해외 공연도 다닐 텐데 우리 국악에 관심이 많이들 높아졌다는 걸 느낄 수 있나요? 정말 많이 느끼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지방 공연은 정말 많이들 서울에서도 와주시고 네. 그 작품을 보기 위해서 정말 멀리서도 많이 와주시거든요. 특히나 이번 저희가 국립창극단이 10월에 영국 런던의 바비칸 센터에 리어라는 작품이 초청을 받아서 공연을 네. 가게 됩니다. 와. 그런데 어떤 이제 팬분들께서 저 영국도 가요 이러시는 거예요. 영국까지 공연을 보러 오신다. 영국까지 그 리얼을 보기 위해서 정말 먼 길을 마다않고 다 와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한 보람이 있구나. 우리 국악도 어느 정도 대중화의 반열에 올라갔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장관님께서도 우리 해외의 한국 문화 예술을 알리기 위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난 6월에 뉴욕 코리안 센터 개원식에 참여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K컬처의 위상이나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그분들을 직접 만나셨을 때 그런 또 실감을 본인이 직접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을까요, 장관님? 그 뉴욕의 코리아 센터는 제가 15년 전에 시작을 했던 곳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왜냐하면 주로 이제 해외에 있는 우리 이제 문화원이라고 네, 이름 맞아요. 짓고 지금도 네. 근데 요즘은 이제 코리아 센터라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그 건물 안에 뭐 이제 문화원 기능도 있고 그다음에 콘텐츠 진흥원, 관광공사, 뭐 우리와 관련된 그런 문화 예술에 관련된 그 기관들이 다 모여 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15년 만에 건물 준공을 한 거죠 이번에. 아 그럼 그 동안에 스탑돼 있다가 이번에 다시 하게 된 거예요? 스탑이라기보다는 하여간 뭐 코로나 3년 동안은 좀 스탑돼 있었다 그러고요. 네. 그 전에는 왜냐하면 뉴욕의 맨하탄 한복판에서 땅을 파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허가부터 시작해서 뭐 공사를 하다 보면 굉장히 네.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그 물론 뭐 그 팬데믹 3년은 네. 또 멈춰 있었고 뭐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들게 네. 이렇게 긴 시간에 걸쳐서 제가 시작한 와. 일을 오히려 15년 뒤에 가서 제가 와. 테이프를 끊어서 저는 뭔가 이게 정말 감동이었어요. 운명적으로 네, 결자 해지가 됐네요. 그래요. 정말 감동이었고 네. 우리의 그 문화가 뭐 K컬처다 뭐 이런 우리 K-팝 뭐 뭐 하여간 K자 붙은 많은 그 문화예술이 있잖아요. 너무 많죠. 아 이제는 그 어느 정도 세계 반열에 올라가 있다 우리 문화가. 그래서 이제 오히려 우리가 알리려고 하는 것보다도 그들이 먼저 더 많이 찾아보고 있고 지금 브로드웨이의 한복판에서 말하자면 가장 미국적인 위대한 게츠비라는 작품을 네. 우리 한국 프로듀서가 다 단독으로 제작 기획해서 지금 공연하고 있는데 지금 벌써 꽤 오랫동안 이제 롱런에 그걸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표가 매진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수준이 이제는 정말 믿을만하다. 이제는 조금 더 대한민국이 시장이 아니고 전 세계를 우리 문화의 시장으로 보고 국제 무대를 더 활발하게 네. 교류하고 우리 거를 많이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어요. 지금은 뭐 정말 K-POP, K-드라마, K-뮤직, 뷰티 뭐 모든 K가 붙는 것들이 전 세계에서 각광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분명히 15년 전에 느끼셨던 것보다 너무나 달라졌다는 걸 이번에 실감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우리의 전통 뿌리를 갖고 있는 국악이 또 세계화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국악진흥법이 아닐까라는 네, 네, 네.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7월 25일 국회를 통과한 국악진흥법이 이제 올해 7월 26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국악진흥법이 어떤 것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뭐 이제 그동안에는 좀 자유롭게 했다면 네. 이제 우리 국악 자체가 우리의 전통이고 중요한 우리의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국가가 오히려 좀 법제화해서 말 그대로 좀 체계적으로 진흥을 하자. 그러니까 국악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좀 듣고 즐기고 우리 곁에 늘 있게 만들도록 네. 하자는 뜻에서 이제 법이 만들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법에 따라서 뭐 일종의 연구도 해야 되고 그렇죠. 학술 발표도 해야 되고 책도 만들어야 되고 공연도 해야 하고 또는 이제 후학들에 대한 그 뭐 많이 할 수 있도록 특히나 이거는 뭐 이제 예능이 많기 때문에 네. 지금 하시는 판소리 뭐 이 사물 기태 우리 춤 뭐 네. 이런 여러 가지의 인재들을 계속 키워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계속 보존되게 하려면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서 이제 7월 달부터 시작이 된 거죠. 네. 네. 정말 이럴 때 보면 국악인으로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정말. 진짜 이게 통과됐을 때 국악인 분들이 네.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진짜 이게 근데 정말 안타깝게 국악진흥법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거든요. 아직은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제 국악진흥법 안에 이제 어떠한 정책들이 펼쳐지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행해지는지를 잘 모르고 있어서 자 그래서 이번에는 국악진흥법에 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국악진흥법 제정부터 시행까지 그 과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K뮤직의 뿌리이자 우리 민족의 얼과 혼이 담긴 문화유산 국악 K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관심과 사랑을 받는 지금 무엇보다 국악의 경쟁력 확보와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서예, 씨름, 전통무예, 국가유산과 달리 국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고유의 법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마침내 국악인들의 오랜 바람이었던 국악진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17개 조로 구성된 국악진흥법은 국악진흥을 위해 제정된 최초의 법률입니다. 국악 및 국악 문화 산업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국악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악진흥법 시행을 앞두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간담회와 공청회를 여러 차례 개최했는데요. 특히 지난 5월 31일에는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서 국악진흥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국악 분야 예술가와 국악 문화 산업의 재원 그리고 예술 작품에 주목할 수 있는 축제 형식의 가칭 대한민국 국악 대상 시상식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국악 문화 산업 진흥과 관련해서도 현재 이루어지고 있지만 조금 더 통합적이고 정교한 그런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분야별 심층 분석 및 활용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방안도 조항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에 있는 기존의 민간이나 공공기관의 제작 역량이나 상상력, 기획 역량을 다양한 방식으로 민간하고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진흥법이 활용되어야 된다. 지금 너무 수도권 집중으로 되어 있는 모든 국악 교육, 국악 공연 이런 것들을 앞으로 좀 지방에도 조금만 눈을 더 돌려서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우리 국악이 전국적으로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국악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이 확정되고 2024년 7월 26일 국악진흥법이 시행됐습니다. 국악이 K컬처의 차세대 킬러 콘텐츠로서 전 세계로 뻗어나갈 기회가 될 국악진흥법. 국악의 새로운 도약으로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이 한층 견고해지길 기대합니다. 저도 이제 대학교까지는 항공무용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국악진흥법이 생겼다는 얘기에 굉장히 반가웠거든요. 아마 이 국악진흥법 제정 그리고 시행된 게 저처럼 반가우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 이 과정을 준비하는데 문화체육관광부의 노력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어쨌든 그 법을 하나 만들고 그 분야에 대한 거를 이렇게 정한다는 것은 네. 뭐 단순히 우리 정부 부처에서 이렇게 하자 해서 정해지는 건 아니고요. 거의 뭐 정말 많은 시간을 그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국악인 많은 분들 각 분야마다 네. 이런 분들하고 만나서 계속 의견을 듣고 그렇죠. 또 그 의견을 반영하고 또 일반 뭐 어떤 때는 국민들의 얘기도 좀 듣고 뭐 이렇게 해서 하여간 그 뭐 간담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뭐 여러 과정을 걸쳐서 이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죠. 네. 그러니까 상당한 시간을 많은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고 만들어진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법이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됐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가 시작이다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수인 씨는 국악진흥법과 관련해서 뭐 특별히 궁금하거나 관심 있는 점 없으세요? 있었습니다. 그 국악진흥법을 살펴보니까 정말 우리가 바라던 그 기념일이 하나 생겼더라고요. 기념일? 네, 네. 국악의 날이 생겼습니다. 그 국악의 날이 정말 기억하기가 쉽게 현충일 바로 전날이에요. 6월 5일이 국악의 날로 네. 지정이 되었는데 왜 국악의 날이 6월 5일, 현충일 전날로 된 걸까요, 장관님? 아마 그 의견도 실제로 이제 국악인들하고 네. 많이 의견을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뭔가 그래도 기념일을 정하는 거라 근데 굉장히 뭐 여러 의견이 있었어요. 어떤 분은
추석 때 하자. 아, 민족의 명절인 그 추석 때 국악을 많이 하니까 네. 그때 하자는 분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은 또 구정 때 우리 설날에. 전통 그 명절이 있는 네. 그런 때 하는 게 어떠냐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 여민락이라고 네. 백성과 더불어서 음악을 즐긴다 왕께서 네.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음악이 있어요. 그 여민락이 최초로 기록된 날이 6월 5일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뭐 그런 뜻을 담아서 좀 그날을 국악의 날로 지정을 하자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 거죠. 네. 그렇게 해서 6월 5일을 국악의 날로 지정하게 된 겁니다. 6월 5일 국악의 날 여러분들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 국악의 날을 맞아서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이 열리길 또 바랍니다. 장관님께서는 국악진흥법을 앞두고 누구보다도 국악계 원로들을 좀 만나셔가지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기대나 바라는 점을 들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네. 이야기들을 주로 해주시던가요? 뭐 그 대개 이제 원로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보존되는 거, 네. 그다음에 이게 맥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게 좀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 네.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뭐 아주 세세한 걸로는 너무 많아요. 사실은 뭐 학교에서 국악 교육을 해야 된다.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정식 그 과목으로 뭐 말하자면 이제 그런 이제 의견도 많이 내시고 또는 이제 이 국민들이 정말 이 국악을 자기의 그 몸에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늘 보고 듣고 즐길 수 있을 만큼의 그 좀 많은 국악의 행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네. 주로 이제 원로 선생님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역시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게 우리의 전통이 끝까지 이 후대까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보존을 잘 해달라. 네. 뭐 이런 부탁을 많이 하시죠. 네. 수인 씨는 이제 젊은 국악인의 입장이니까 네네. 주변의 뭐 친구들이나 국악인들 사이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나요? 사실 제 주변에는 아직은 프리랜서 예술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단체에 네. 들어가 있다 보니 조금 안정된 경향이 있는데 정말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젊은 국악인들이 너무 많았어요. 네. 그리고 특히나 코로나 팬데믹 때 굉장히 정말 재능 있고 끼도 많았던 친구들이 그만두는 것도 제 두 눈으로 너무 많이 봤었거든요. 네. 이 국악진흥법을 통해서 그런 청년 국악인들이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서서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전통 문화가 후대까지 보존되고 전승이 되려면 저희 젊은 사람들의 힘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참 이게 어려운 실정이다 맞아요. 보니 국악진흥법을 통해서 청년 국악인들 그리고 청년 예술가들이 더 자립하고 일어설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뭐 말할 것도 없이 코로나 시기에는 모든 문화예술인들이 힘든 시기를 겪었고 또 국악인들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수인 씨와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참 많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시행이 되기 때문에 너무나 좋다 반기고 막 축제 분위기가 열리긴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 또 아쉬움을 나타내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긴 하거든요. 그쪽에서는 어떤 목소리가 들리던가요? 뭐 사실은 지금 이제 우리 수인 씨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 뭐 안정되게 자기 예술 활동을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네. 현실은 또 그렇진 않죠. 또 그렇다고 뭐 이런 국립 그 단체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이미 정해져 있고 그렇죠. 올해에 그래서 저희들이 청년 예술가들 조금 더 경험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 이제 말하자면 연수단원처럼 네, 아마 창극단에도 지금 좀 새로운 젊은이들이 가 있지요. 네, 맞습니다. 장관님께서 특히나 이 청년 예술가들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 국립 제가 있는 국립극장 또 국립국악원에 네. 청년 교육단원을 선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지금 자라나는 우리 젊은 예술가들에게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기회도 되고 또 배움의 장을 열어주신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한 350명 정도의 네, 맞습니다. 이제 대학을 졸업한 우리 젊은 예술가들을 네. 이제 일단 국립단체에 투입은 했는데 네. 지금 그 외에도 이제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또 그 예술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좀 안정되게 할 수 있도록 이제 시군과 저희들이 협약을 해서 네. 우리가 일부 예산을 주고 또 시군에서 예산을 보태서 그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네. 그러니까 다 서울로 안 오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안정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 한 50단체 정도가 이제 지역에서 선정이 돼서 활동을 네. 할 건데 이제 그 이제 올 연말쯤 봐서 그 결과를 잘 봐서 네. 이제 내년에 더 확대할 생각이고 우리 청년 단원들도 올해 350명 했는데 내년에는 한 1000명 정도로 좀 늘려서 훨씬 더 이제 기회를 좀 많이 갖도록 해볼 생각이에요. 근데 네. 그렇게 해도 훨씬 그보다 더 많은 맞아요. 정말 뭐 어디 월급 받지 않는 네. 민간에서 활동하는 이런 국악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경쟁도 해야 되고 선택돼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어떤 목표를 만들어서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네. 아 내가 저 위치까지 가면 나도 정말 내가 원하는 걸 마음껏 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지금은 고생해도 내가 저 위치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네. 라는 목표는 만들어주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좀 시간이 필요하죠. 진짜 저도 이제 전공을 했기 때문에 알잖아요. 국립이라고 붙어져 있는 단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늘구멍이고 진짜 그 자리가 비어야만 시험을 볼 수 네, 있을 그렇죠. 그런 정말 힘든 자리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약간 회사로 치면 인턴 사원 같은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열심히 들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눈에 들고 정말 네. 정식 단원이 되기 위해서 맞아요. 이게 곧 국악의 발전은 기존 단원들이 많이 긴장하고 있다고 그러던데 아, 저 한참 긴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야, 진짜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문화체육관광부의 다양한 정책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문화인 공감도 국악진흥법 시행을 앞두고 많은 국악인분들을 또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온 국민이 국악발전을 위해서 마음 쓰는 것 같이 우리 국악인들이 똘똘 한데 마음 앞에서 앞으로 우리 국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주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국악은 우리의 정신이고 우리의 어리고 우리의 넋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더 나라 소리로서 나라 노래로서 계승하고 앞으로 더욱 우리의 음악이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진흥법이 이제 생기면서 우리 국악의 날도 이제 생길 것이고 또 우리 국악의 이제 모든 거에 이제 모든 집중 포커스를 여기다 맞춰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국악 방송에서는 특히 어린이들 위주로 하는 그런 국악 프로가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악 초등학교가 생겨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국악방송국에서는 그런 프로를 많이 좀 해주십사 저는 그렇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국악진흥법에 시행되게 돼서 국악인으로서 정말 반갑게 생각합니다. 이제 6월 5일이 국악의 날로 지정되었으니 이제 해마다 전국에서 다양한 국악공연이 열렸으면 합니다. 어렵게 국악진흥법에 시행된 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과 노력으로 잘 시행되길 바랍니다. 인간이 살아가야 되는 모든 기반이 소리 속에 다 있고 우리 국악 안에 다 있는데 우리들은 이제 열심히 이제 공연도 하고 이제 많이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무대를 많이 좀 마련해 줬으면 계속 국민들에게 우리 국악을 좀 많이 좀 더 막 많이 좀 들려줬으면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 젊은 청년 음악가들이 참 재능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연주를 할 수가 없고 또 이 음악가로 계속 꾸준하게 살고 싶은데 그러기가 참 쉽지 않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청년 음악가들한테 좀 더 많은 기회가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법이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6월 5일 국악의 날이 지정된 것을 정말로 환영합니다. 근데 이제 6월 5일은 특별히 온 나라가 국악 축제를 열어서 다 기뻐하는 국악으로 하나 되는 그런 날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악인의 한 사람으로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여러 국악인들에게 좀 더 많은 기회의 장을 열어주시고 많은 대중과 국악을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음악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국악기능법이 앞장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자유롭게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저희가 스스로 음악을 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으려면 저희의 음악을 즐겨주시는 분들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즐기기 위해서는 알아야 즐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악 교육에도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국악인들이 오랜 바람이었죠. 국악진흥법이 시행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진 국악인부터 또 명인 명창 선생님들 누구나 자신의 음악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방송 프로그램이 많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제 첫 시작이니까요. 우리 국악인들의 바람대로 국악진흥법이 제대로 잘 시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저는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작곡 공부를 하고 있고요. 제가 특별히 더 먼 해외에서 국악으로 또 국악기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국악진흥법 소식을 듣고 무척 반가웠어요. 한국 안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 아름다운 국악을 같이 감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족의 얼과 혼이 이어있는 우리 전통예술 교과서 속에서도 많이 사라지고 있는 오늘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서 후학들에게 우리 민족의 우수성과 멋과 흥을 일깨워줄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 다양한 공헌 형태로 발전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드립니다. 국악진흥법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고 너무나 좋은 소식입니다. 무엇보다 그 현장에 있는 예술가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귀담아 들어서 그 간극을 조금 더 좁혀서 서로 손 붙잡고 발 맞추어 계속 앞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가장 큰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악진흥법 시행과 관련해서 이제 국악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많은 국악인들의 바람은 결국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국악을 잘 보존하고 또 많은 분들이 좀 즐길 수 있게 하는 것 결국에는 그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기대가 또, 크네요. 네, 보니까. 그리고 청년 국악인들이 인터뷰할 때는 약간 그 정말 뭔가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그 기대가 가득한 아주 밝은 표정을 볼 수 있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참 뿌듯하기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국악을 하는 청년 국악인 입장에서는 많은 무대에 서고 일자리가 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 같아요. 영상 보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너무 이제 그런 이제 바라는 것도 많고 네. 또 이제 앞으로의 어떤 기대감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에 좀 부응을 해야죠. 저희들이 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근데 지금 실제로 해외에 가보면 정말 우리 젊은 연주자들, 네. 뭐 가야금, 거문고, 뭐 대금, 뭐 이런 그런 연주자들이 뭐 두 명씩, 세 명씩 이렇게 그룹 지어서 유럽을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어요. 네. 가면 깜짝 놀래요, 정말. 그건 왜냐, 그들이 자꾸 초청받아서 가는 거거든. 그렇죠. 어디에 한번 눈에 띄어서 외국의 많은 음악 감독들이나 그 축제 감독들이 그 팀을 계속 부르니까 네. 내가 보니까 뭐 한국보다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유럽에서 더 많이 활동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악이 그만큼 이제 세계적으로 보편성을 갖고 있는 거죠.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그들도 뭔가 같이 즐길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걸 좀 많이 이제 더 많이 하려면 네.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해야죠. 저희 국악 방송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라디오로 출범해서 이렇게 TV까지 자리를 잡게 됐는데 사실은
국악 방송에서 송출되는 것들이 좋은 프로그램이자 하나의 또 중요한 아카이브가 되는 거라고 네. 해서 저도 역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해마다 창작 국악 경연대회인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정말 끼와 재능 많은 청년 예술가들이 그렇죠. 지원을 해서 얼마나 멋진 무대를 만들어주는지 저도 올해도 이제 사회를 보게 됐는데요. 매년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자, 진짜 장관님께서 힘드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해달라는 부탁만 드리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 역시도 많은 지원과 정책을 아끼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또 드리게 되는데요. 과거에도 또 장관님께서 재임을 하셨잖아요. 그때도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로 꼽으신 게 바로 지역 간의 어떤 불균형을 그렇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악 역시 좀 지역별로 편차가 좀 크거든요. 이런 거는 어떻게 개선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이제 그 편차가 크다는 거는 이제 그 뭐 시설 같은 거 뭐 이런 문제가 좀 있고요. 네. 오히려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우리의 전통 음악이나 춤 뭐 우리가 보통 이 서쪽은 주로 소리, 네. 동쪽은 춤 뭐 네. 이런 식으로 그냥 쉽게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네. 근데 하여간 그런 특성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좀 극복을 해보자. 그래서 더 심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충청 서산 지역에 이제 국악원 분관이 하나 더 생기고요. 또 이제 강원도 강릉에도 네. 생기고. 왜냐하면 그전에는 서울에 국악원 네. 이제 본부가 있고, 그 다음에 남원에 국악원이 네. 있고, 그 다음에 진도에 국악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울과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그 다음에 부산 국악원 네. 해서 이렇게 경상남도 이렇게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충청하고 강원권이 생기니까 조금 이제 더 균형이 맞아졌죠. 네, 맞아졌고 네. 이제 혹시 더 필요하다면 경상북도와 이제 충청북도 이제 이 두 군데만 이제 뭐 그런 시설이 없는 거죠 말하자면 네. 그래서 뭐 앞으로 이제 좀 우리가 계속 이제 물론 아직도 강원과 충청 남도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계획이 확정돼 있고 이제 공사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니까 아마 네. 앞으로 한 3년 뭐 이 정도는 걸려야 이제 건물도 세워지고 공연장도 만들어지고 뭐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을 봐서 빈 구석 있으면 또 뭔가 채워 넣도록 해야죠. 근데 수인 씨 같은 경우도 어머니께서 또 소리를 하셨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어려서부터 이제 국악을 접하고 네네. 지금까지 하게 된 거잖아요. 네네. 대학을 진학하기 전까지는 그러면 고향에서 계속 공부를 네, 저도 광주에서 계속 공부를 했었죠. 광주만 해도 사실은 부족함이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이렇게 어렸을 때 공부를 하면서 뭔가 느꼈던 아쉬운 점 같은 건 있었을까요? 우선 광주에 있다 보면 계속 서울로 가고 싶은 갈망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 그쪽이 네. 더 뿌리가 깊어도? 그리고 뭐 전라도가 판소리의 고장이라고는 하지만 네. 그 고장의 예술을 좀 더 멋있게 풀어내고 있는 곳이 또 서울이라고 어렸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고등학교, 중학교 때 막 버스 타고 국립창극단 공연 보러 가고 막 국립국악원의 공연을 보러 가고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네. 확실히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서울은 규모가 크다면 지방은 규모가 큰 게 뭐 1년에 두 번 뭐 이 정도로 하다 보니 큰 공연을 보고 싶어서 서울을 더 많이 찾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안 되게 해야죠. 그 지역에서 있어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해줘야 돼요. 네. 그 국악계 원로분들 아까 인터뷰하신 거 보니까 진짜 국악 학교를 만들어야 된다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게 이제 뭐 러시아 발레 학교라든가 음악원이라든가 이런 정말 좋은 교육 시스템들이 또 훌륭한 예술가를 키운다라는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자, 국악진흥법이 시행이 되면서 국악방송의 법적 근거도 마련이 됐습니다. 방송을 통한 국악의 대중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국악진흥법 시행과 함께 이 국악방송도 더 역할이 커졌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장관님께서는 생각을 하시나요? 실제로는 이제 지금은 영상 시대잖아요. 네. 어쩔 수 없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로 영상으로 다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영상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뭐 공연장에서 뭐 공연도 하고 사람을 직접 만나서 하는 거는 이미 제한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접하기가 어려워서 네. 실제로는 방송을 통해서 대중화는 훨씬 더 많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방송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의미에선 국악방송 역할이 앞으로 더 중요하겠죠. 맞아요. 네. 진짜 국내 유일무이의 국악 전문 채널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이제 젊은 국악인으로서 아, 이런 프로그램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 MC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네. 이게 소리만 하지 말고 뭔가 이런 것들도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사실 저는 국악방송 굉장히 애청자거든요. 그렇더라고요. 차에서 라디오도 듣고 네. 다니고 또 개인적으로 유튜브나 또 TV를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었던 게 창극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판소리 하는 사람들은 워낙에 극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뭐 연극 하시는 분들에게 가서 따로 개인 연극 레슨을 받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창극의 분야가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좀 더 대중화가 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립창극단에서 좋은 작품들을 많이 무대에 올리는데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네. 소개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이렇게 중계를 해서라든지 뭐 촬영을 한다든지 그래서 네. 많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와, 알겠습니다. 창극이 우리의 이제 전통 뮤지컬 그렇죠. 그렇죠. 볼 수 네. 있으니까요. 네. 어떻게 보면 세계 무대에서 훨씬 물론 사실은 판소리 1인 하는 거가 특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나름대로의 극으로 만들어서 이제 다 같이 하는 걸로 새롭게 하나의 네. 형식을 만든 거니까 네. 그거 자체는 아마 세계 많은 외국인들과 만나기에는 훨씬 다양하고 재미있을 거고요. 네, 네. 근데 이제 1인이 하는 그 판소리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죠. 또 그거 잘 네, 보존이 돼야 되고 네. 이 외국분들이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혼자서 보통 완창을 하면 몇 시간씩 5시간 정도 걸리나요? 뭐 8시간 더 8시간 굉장히 그거를 아주 정말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고 있고 네. 혼자서 어떻게 저렇게 다양한 역할을 막 번갈아 가면서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남자도 하고 여자도 하고 네. 뭐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그 신기함 뭐 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창극은 대중화돼서 사람들하고 만날 수 있는 가장 좀 앞으로 좀 잘 키워야 될 네. 우리의 전통 뮤지컬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네. 있어요. 네. 자, 국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국악진흥법이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더 잘 시행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단체들이 함께 노력을 해야 될 텐데요. 장관님께서 개인적으로는 어떤 바람과 목표를 갖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은 사실은 이제 우리 말과 글도 네. 지금은 해외에서 너무나 외우겠다는 사람이 맞아요. 많고 네. 또 우리가 세종학당이라고 우리 이거 말을 가리키는 기관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네. 지금 계속 늘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대기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말을 배우겠다는 그 외국인들이 많은 상황이고 또 이제 우리 문화도 그게 뭐 전통이 됐든 이런 국악처럼 아니면 그런 케이팝이 됐든 또는 뭐 전혀 우리의 트롯이 됐든 뭐 관계없이 아마 뭐 전 분야에 걸쳐서 지금은 상당한 외국 사람들이 이걸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계속 그런 어떤 그 뭐 팬덤이 형성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네. 그러한 시기에 지금 있기 때문에 지금은 대한민국을 무대로 할 것이 아니고 전 세계를 무대로 우리의 문화의 아예 시작을 네. 그렇게 보고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판소리도 앞으로 국내에서만 할 게 아니고 아예 뭐 뉴욕에 가서 네.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그런 걸 넓힐 수 있도록 저는 하여간 하고 싶어요. 네. 앞으로는 왜냐하면 지금이 우리한테는 가장 좋은 어떤 기회가 왔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많은 예술가들이 특히 국악인들이 전통을 보존하는 것도 좋고 그거를
좀 퓨전화됐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외국과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스타일의 우리 국악도 좋고 또 춤도 저는 한국무용 하셨으니까 잘 아실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너무 네. 아름답잖아요. 네. 아름답기도 하고 좀 뭐 좀 외국 사람이 좀 발레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거든. 그냥 저 높이 네. 뛰고 네. 팔을 뻗어도 정말 저 하늘을 향해서 계속 쭉쭉 뻗는 그런 그 서양의 무용이라면 네. 우리 춤은 계속 땅으로 떨어지잖아. 맞아요. 이런 거는 어디서 흉내 내기도 힘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춤도 아마 내가 볼 땐 우리 요새 거리 댄스 하는 네. 그런 팀들도 아무리 외국 스타일의 춤을 추는 것 같아도 거기에 우리의 그 떨어지는 그 느낌이 있어요. 네. BTS 춤만 봐도 막 자반 뒤집기 같은 비슷한 춤들을 추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더 세계화하고 많은 사람과 이제 공통으로 즐길 수 있도록 네. 그런 걸 연구도 하고 뭐 교육도 시키고 또 끊임없이 우리 젊은이들이 도전할 수 있게 네. 그러니까 실험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거를 계속 해볼 수 있게 그렇게 하면서 해외로 가고 네. 또 협력 외국 사람들과 협력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나는 우리의 어떤 국악 우리의 전통이 막 이렇게 시대에 맞게 변해가는 네. 그러니까 보존할 건 딱 보존하고 네. 변해가는 건 계속 변해가면서 많은 사람이 즐길 수 있는 네. 그런 국악이 되도록 하는 게 제 소망입니다. 법이 이제 시행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펼쳐질 거라 기대가 됐고 네. 또 내년 이제 6월 5일에 첫 국악의 날 기념식이 개최될 그렇죠. 텐데 그렇죠. 또 성대하게 치러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도 해봅니다. 네. 저도 이제 국립창극단 단원이자 또 국악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앞으로 진행할 정책들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많은데요. 끝으로 이제 다양한 변화 그리고 어떠한 새로운 정책들을 기대하는 우리 국악인들 그리고 청년 예술가들에게 꼭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사실은 이제 물론 국악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오랫동안 쌓여온 우리의 전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이 지금 특히 음악, 춤, 노래, 이 악기 이런 것 자체가 사실은 예전에는 농사 지면서 그렇죠. 다 나왔고 일하면서 나오고 노동요도 부르고 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이 국악이라는 이름 안에 다 포함돼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혼, 정신, 뭐 이런 거의 산물이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 이제 뭐 오래 하신 원로 선생님들이나 내지는 이제 시작하는 젊은이들 할 거 없이 이런 이 우리의 혼을 잇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맥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살아온 사람들은 아무리 우리가 햄버거를 먹고 콜라 마시고 지금 이렇게 양복을 입고 이렇게 다녀도 이미 그것은 몸 안에 배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지킨다. 그런 거를 잘 이어가야 된다. 뭐 이런 어떤 사명감, 그런 의지, 뭐 이런 거를 우리 국악인들이 좀 자랑스럽게 가져줬으면 좋겠다. 사실은 뭐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세상이 너무 다양해지고 맞아요. 또 요구하는 것도 많고 네. 그런데 우리가 대대로 내려오는 우리의 이거를 지키고 있다는 것만 해도 어렵거든요 사실은 네. 그렇지만 그런 어떤 자부심이나 자존감으로 우리의 혼과 맥을 이어간다 그래서 우리 국악인들이 그거를 노래로 춤으로 악기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하여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물론 저는 뒷바라지를 해야 되고 우리 국악인들은 좀 그런 자부심으로 네. 계속 이 국악을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고 좋겠다
이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수현 씨 자부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 더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뭐, 국악계에선 진짜 아이돌 스타이기 때문에 네. 예, 그 팬분들의 바람도 역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노래를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아쉬워요. 아니, 요즘 뭐 문화인 공감을 제가 진행하면서 우리 문화가 갖고 있는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국악진흥법이 시행이 됐으니까 정말 국악을 비롯한 우리의 전통예술이 잘 계승이 되기도 하고 또 국악 문화 산업 발전과 함께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문화를 통해 삶이 조금 더 풍요로워졌으면 하는 바람이 저도 있습니다. 자, 문화인 공감 오늘 100회 특집을 맞아서 특별히 유인촌 장관님을 모시고 우리 국악진흥법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화인 공감 100회 특집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 모시고 지난 7월 26일 시행된 국악진흥법에 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수인 씨 함께했는데 어떠셨나요? 우선 너무 영광이었고요. 네. 이렇게 정말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네. 그리고 사실 국악인으로서도 국악진흥법에 대해 그 안에 어떠한 정책들이 펼쳐지고 어떠한 이유로 이 법안이 만들어졌는지는 저도 사실 잘 몰랐어요. 네. 그런데 이 자리를 통해 해서 그것까지 알 수 있게 돼서 좀 더 똑똑한 국악인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우리 200회 특집도 함께 해주세요. 300회도 불러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국악진흥법을 통해서 국악을 비롯한 전통예술이 잘 계승되고 또 국악문화산업 발전과 함께 일상에서 누리는 문화를 통해 우리 삶이 좀 더 풍요로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저희 국악방송도 국악의 대중화 그리고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더욱더 가까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100회 특집으로 꾸며드린 문화인 공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하고 다양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수인 씨 저희 함께 인사할까요? 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